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집이 만듭니다.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의 기초, 포토샵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포토샵 적당히 박살내기, 저번에 기본기 박살내기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비슷한 제목으로 그냥 적당히 박살내자, 조금만 건드리자 라는 느낌으로 이런 포토샵 기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이 될까 한다면, 이 영상은 모델러 지망이신 분, 포토샵을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 그 서페마리를 공부하시면서 포토샵이라는 기본기를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실무 포토샵이 궁금하신 분, 저의 팬클럽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델러는 포토샵을 언제 어느 상황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를 시작으로 뭐 단축키라든지 레이어 마스크, 채널이라든지 히스토리들, 이미지 수정, 표시자, 이미지 조정과 수정하기, 영역 선택, 채우기, 도장 툴과 각종 필터들, 반전시키기, 액션 사용하기, 환경 설정을 잠깐만 알아보기,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모델러들이 베이크된 맵을 포토샵에서 주로 수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3D에서 수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포토샵에서 주로 수정을 많이 해요. 실전처럼 어떻게 베이크된 맵을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저의 노하우들을 좀 남겨볼까 해서 포토샵에 관련된 영상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구독하고 좋아요랑 알람 버튼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델러는 언제 사용을 하게 될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드리자면 텍스처들은 포토샵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뭐 머드박스, 뭐 3D코트, 뭐 바디페인터, 마리, 실시간 라이브 툴들이 텍스처들을 담당하고 있고, 포토샵은 그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주로 쓰는 포토샵은 확장자 변경, 이미지 사이즈 변경, 그리고 색 조절, 폰트 작업, 알파맵 작업, 뭐 실미지 텍스처 작업,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노멀맵 수정, 베이크된 맵들 수정, 이런 맵들 수정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역을 나눈다거나 다른 맵들을 제작할 때 포토샵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임무들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액션들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 반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사이즈, 이미지 리사이즈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로서는. 그래서 모델러가 현재 실무에서 언제 포토샵을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이라도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런 모델러 분들이 계시고 각종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단축키들만 제가 옆에다가 자막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단축키 브러쉬는 B예요. 이 한영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 버튼은 먹지가 않고 영어일 때만 단축키가 이 활성이 돼서, 만약에 단축키가 먹지를 않는다 하면은 한영 키를 누르시면 바로 단축키가 진행이 되니까, 일단 B 브러쉬, 왜 안 먹냐? 브러쉬 크기는 엔터 옆에 있는 이런 그 가로 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B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필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연필이 누르시면 브러쉬가 있고 연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브러쉬니까 브러쉬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될 게 이 레이어가 있고, 이걸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올리면서 작업을 하는 걸 습관으로 들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레이어를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브러쉬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엔터 옆에 있는 가로 마크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E, 알파벳 2예요. 여기 이걸로 지우개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글자 넣기는 T. T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르기. 자르기는 C, 크롭이라는 건데 크롭은 이렇게 놓으셔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만 잘리게 됩니다. 다각형 영역 잡기. 영역 잡기는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영역을 놓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각형 영역 찾기는 L이거든요. L을 누르시면 얘인데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은 딱 달라붙어서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잡고 Shift를 누르면 90도로 움직입니다. 직각으로. 그래서 잡힌 다음에 D를 눌러서 영역을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영역에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을 누르시면 여기 다각형 선택 도구예요. 여기 보이는. 자, 얘를 누르시면 동그라미도 나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각형과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계란처럼 되지만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원이 만들어져요. 다시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를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그림자들이 지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동 도구는 V예요. V. 보통 포토샵 기능들은 전부 다 V키가 이동 도구로서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 B 하면은 그려지고 V 하면 다시 이동을 시키고 도장 툴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S키를 누르면 도장이 나와요. 복제 툴은 Alt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면은 그려집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 여기 점을 찍고 여기다 그리시면은 바로 복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복제 툴 같은 경우도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로서 주로 메꿀 때 뭐 좀 자연스럽게 옆에를 수정하고 싶다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는 컨트롤 시프트로 플러스로 가고 알트 시프트로 마이너스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돋보기 툴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킬입니다. 그 R 버튼은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R로 작업을 하면서 브러쉬로 하면서 R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은 R을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왼쪽 클릭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처럼 돌아올 때도 이렇게 쉽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와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레이어는 서페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스택을 쌓아가면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밑에 있는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레이어들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선택을 하면서 하나씩 스택을 올려가면서 퀄리티를 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라는 게 또 있어요. 마스크라는 건 역시나 서페랑 다르지 않습니다. 서페의 사용에 익숙하시다면 포토샵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많이 아신 상태에서 서페라든지 마리로 많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페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이런저런 기초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Alt, D를 누르면 채우기가 됩니다. 그 레이어를 만들고 Alt, D를 누르면 채우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동그란 레이어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마스크는 다시 영역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마스크를 누르시면 이 마스크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가 Alt를 누르고 마스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영역이 이 본체 레이어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용하게 되면 바로 여기 밖에서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 B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마스크 영역에 따라서 여기 본체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마스크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마스크가 그려지게 되죠. 원래라면 이 달덩이 모양은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만 마스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X를 누르시게 되면 그 Substance Painter랑 똑같이 이 흑백 전환이 돼서 이 마스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X를 통해서 그리고 지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어와 그리고 마스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팁으로
마스크를 반전은 컨트롤 I를 누르면 마스크가 반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딱히 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I, 컨트롤 I. 그래서 섭외에 비해서는 마스크의 활용이 조금 낮을 수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기능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보통 채널은 RGB에 알파로 그려져 있어요. 볼게요. 레이어를 3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레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레드, 여기에다가는 블루,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RGB니까 RGB 그린이죠. 이 3개를 움직일게요. V키를 잡고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채널을 보게 되면 이 RGB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세 개가 보여서 이 RGB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베이스 컬러는 이 RGB가 통합된 이 한 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알파라는 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알파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투명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체크맵, 검은색, 흰색으로 된 체크맵들을 보통 포토샵용으로 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투명처럼 영역을 지정할 때는 알파 맵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게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검은색은 보이지가 않고 흰색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게 되면 이렇게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녹색, 파랑색, 빨강색이 보이는 거고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맵이 보통 헤어 작업할 때나 퍼류의 작업을 할 때는 알파 작업을 포토샵에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퍼 아티스트라든지 이거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쪽의 작업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현재도 포토샵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꼭 알파라든지 그리고 노말 작업할 때도 채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짜투리로 알려드리자면 노말맵 같은 경우는 녹색을 반전을 시키면 노말맵 수정이 위 플러스랑 마이너스 Y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노말맵이 잘못 뽑혔다면은 녹색 그린 채널을 컨트롤 I로 반전을 시켜서 Y축을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팁입니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히스토리는 작업 내역이에요. 작업 내역이 영어로 히스토리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히스토리로 남게 되는데 포토샵 2019 CC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Z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컨트롤 Z가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컨트롤 Z가 무한으로 언두 채널이 됐다는 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Alt Z로 움직일 수가 없네요. 안 되는데? 잠깐만요. 됐고 컨트롤 시프트 Z로 왔다 갈 수가 있네. 컨트롤 Z로 돌아가고 컨트롤 시프트 Z로 리드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는 무한으로 뒤로 가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조정, 수정하는 방법은 주로 컨트롤 T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를 잡고 얘 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두는 라티스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기울이게 하거나 하나만 잡고 움직인다거나 이런 이미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요. 하지만 포토샵에서 가장 좋은 점은 컨트롤 T를 누르고 이 랩이라는 게 있어요. 누를게요. 이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텍스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서페가 포토샵이라든지 마리를 이미지 수정에서 쫓아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이 뒤틀기 기능. 이 기능 하나만으로 포토샵은 서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이고 마리는 이게 3D 뷰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텍스처들을 수정을 발라진 텍스처들을 이런 비틀림 뒤틀기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점이에요. 마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서페에서는 이 이미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페에도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컨트롤 T로 우측 클릭을 누르면 뭐 가로 뒤집기, 세로 뒤집기 이런 것들이 있고, 왜곡이라든지 이런 기울이기라든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자유 변형이 이런 식이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거 컨트롤 T로 돌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들을 수정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이 레이 이미지로 가시면 이미지 크기가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현재가 지금 72.25잖아요. 이거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2048을 1024로 바꿀게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PSD가 1024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표시자 같은 경우는 보통 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 가시면 이런 표시자라든지 뭐 눈금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켜볼게요. 눈금자를 켜게 되면 위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숫자를 여기서 빼시게 되는데 뭔가 걸려요.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게 정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기서도 하나씩 빼서 보면은 정 가운데가 걸렸어요. 이게 스냅으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스냅을 켜시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고, 보통은 디폴트가 켜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걸려요. 이건 또 정 가운데의 가운데 라는 뜻으로 슬라이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게 되고, 이거를 그 표시 비표지는 컨트롤 H로 보고 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텍스트들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V키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을 텍스트들을 위아래로 전부 다 일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로 돋보기를 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세한 조정은 숫자 키로 움직이셔서 얘네들을 하나 둘 맞출 수가 있어요. 위치들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필터들이 몇 개가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에 가시면 뭐 명도, 레벨, 뭐 노출, 색조, 흑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반전도 있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명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바로 쓰기보다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동그란 애가 있습니다. 동그란 애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자주 사용을 해요. 레벨을 써볼까요? 레벨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바로 위에 올라가고, Alt를 눌러서 얘를 잡고 Alt를 눌러서 이 밑에 레이어를 중간을 선택을 하면 얘한테만 영향이 가게 됩니다. 얘를 좀 조정을 해볼까요? 이 레벨 조정이, 잠깐만요. 레벨을 조정했네. 여기 있다. 이 선택을 하면 저장이 되네요. 좀 내려와라야 좀. 됐죠?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밝기라든지 어둡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애들을 좀 써볼게요. 선택을 해서 뭐 색조 채도 해서 얘도 다시 Alt로 내려가 있네요. 내려서 얘도 색조랑 채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흑백으로 해서 흑백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얘를 복사를 해서 Alt로 복사를 해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도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 얘도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 편하죠? 그래서 이미지들의 색깔과 수정 그리고 필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의 색깔을 바꾸실 때는 컨트롤 U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색조와 채도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U 바꾸고 확인.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뭐 달아서 필터들을 달아서 수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컨트롤 U로 색조들을 수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역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역 선택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영역이라는 게 지우고 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L로, 보통은 L를 많이 킵니다. R보다는 L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얘한테 있으니까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더하기가 됩니다. 그럼 영역이 두 개가 저장이 됐죠.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 잠깐만.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지워졌죠. 이 영역들이 이렇게 정해진 영역을 Alt, Del로 채울 수가 있고요. 이 채워지는 색깔은 여기에 있는 색깔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영역들을 M과 L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M을 눌러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선택,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반전은 영역이 장태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시프트 I가 반전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I가 다시 반전이고요. 됐죠? 컨트롤 시프트 I 델, 컨트롤 시프트 I 알트 델로 채우기. 이런 식으로 영역들을 반전시킬 때는 항상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툴은 S를 누르면 되는데 S를 크기를 좀 키울게요. S를 누른 상 S가 도장 툴이고 Alt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바로 복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레이어를 바꿔볼게요. 아, 레이어래. 브러쉬를 바꿔볼게요. 다시 Alt를 누르고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통 도장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lt 누르고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포토샵 기능 중에 도장 툴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미지에 관련된 필터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필터 중에는 뭐 서페랑도 비슷하지만 블러가 있고 뭐 샤픈이 있고 그런 좀 좋은 기능들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뭐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지만 뭐 노이즈, 렌더, 비디오, 뭐 선명효과, 스타일, 왜곡, 픽셀 이게 블러고요. 가우시안 뭐 이런 게 있죠. 모어 블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블러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반경이라든지 선택을 하시면 바로바로 블러가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러 기능은 이렇게 사용도 하기도 하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고 이런 그 이미지에 관련된 수정들이 나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광선이라든지 뭐 섀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도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죠. 뭐 크기라든지. 그래서 블러와 마찬가지로 이런 필터 효과와 마찬가지로 뭐 선명과 샤픈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필터와 더불어서 이런 더블 클릭으로 인한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걸로도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글씨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런 레이어 효과들은. 좀 볼까요? 다시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다 지우고 새로 위에다가 New Layer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좀 키우시고 이렇게 있으면은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좀 들어가라 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획을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림자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획을 넣어서 이 획이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크기를 좀 키우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썸네일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필터와 노이즈 그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셔서도 이런저런 스킬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반전이 실제로 선택한 영역을 반전시키는 것은 있는데, 여기에다가 Ctrl Shift I로 영역을 반전시키는 걸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Ctrl U로 이렇게 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선택한 영역을 바꿀 때는 Ctrl U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이란 게 이 색깔 두 개를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 디폴트를 X를 눌러서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X를 눌러서 녹색이 먼저 오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액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을 조금 아신다면은 오히려 더 단순 반복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기에서 이 창에 액션 창이 있는데, 액션은 Alt Q네요. 이건 내가 설정한 건가? No. 가시면 여기에 액션이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액션은, 기본적인 액션은 New Layer를 제가 F2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New Layer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액션을 이용해서 단축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가 폴더 만들기. 이 액션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New Layer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액션을 지정을 합니다. 액션 2에 New Layer에 F3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F4로 할게요. 네, F3으로 하겠습니다. 기록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액션이 등록이 됐습니다. 액션이 켜졌을 때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레이어를 New를 한다 그래요. 이걸 누르면 레이어 만들기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모로 딱 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만든 액션 키는 New Layer 만들기라는 F3 키가 제작이 된 거예요. F3을 눌러볼게요. 그럼 New Layer가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맵 사이즈를 좀 바꿔볼게요. 사이즈를 바꿀 때는 다시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를 만들고, 이것은 단축키를 딱히 만들지 않을게요. 만들지 않았는데 얘를 이미지를 1024로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트 1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 크기라는 액션이 기억이 된 겁니다. 네모를 누를게요. 그럼 다시 2048을 만들겠습니다. 2048이라는 이 레이어가 있는데, 이 그 PSD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 액션을 눌러서 세모를 눌러서 1024로 만들게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작업을 가능하게 하냐면, 요새는 이런 이미지 줄이는 사이즈, 리사이즈 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뭐 R 시리즈도 있고, 뭐 꿀 시리즈도 있고, 그런 기타 기능들이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이런 액션들을 이용해서 좀 손실이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리사이즈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 액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은 편집에 가시면 이 환경 설정이 뭐였죠? 영어로는 어떤 거였냐면 프리페어런스? 프리 어쩌고로 시작하는 건데, 위치가 딱 여기 있습니다. 일반이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있고, 일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만지는 거는 이런 성능, 메모리를 얼마나 쓸 것인지, 그리고 스크래치 디스크를 얼만큼 용량을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것도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 색이라든지 이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환경 설정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페라든지 마모셋에서 구웠던 베이크된 맵들을 포토샵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는지에 대한 실전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로 모읍니다.
KSD로 모아요. 주로 모으는 맵들이 뭐 노멀맵, 그리고 커버처, 그리고 AO맵이 있죠. 이렇게 더블클릭으로 이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얘를 노멀, 커버처, AO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노멀을 수정할 때는 보시면 색깔이 125, 255가 가장 디폴트 노멀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평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노멀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워나가거나 됐죠? 이렇게 지우게 되면 여기는 지금 노말이 잘못된 노말들이 수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 브러쉬를 바꿔서 부드러운 원으로 자연스럽게 수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죠? 노말 맵 수정을 하셨다면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커버처 쪽에 커버처를 볼까요? 커버처도 이렇게 잘못된 노말들이 좀 베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U로 색깔을 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버처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다시 컨트롤 U로 커버처들을 맵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얘를 AO로 가져가시게 되면 AO도 컨트롤 U로 색을 맞춰주신다면 AO마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크된 맵들을 메쉬 맵으로 추출을 하셔서 노멀 맵, 커버처, AO, 거기에 ID 맵이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른 맵들을 수정을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노말 수정하기가 가장 뭐 힘들긴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데이터를 반복을 베이크를 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포토샵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워나가면 저 훨씬 빠른 수정이 가능하니까 뭐 주력으로 사용하기엔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임시 방편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베이크된 맵들 수정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현대에 살아가는 이 디자이너로서 포토샵이란 기술은 굉장히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꼭 배워야만 하고 저번에 제작했던 서페 기초 박살내기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어느 정도 목차를 제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도 역시 목차를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만든 영상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차와 설명이 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박살내기 영상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이 만드였습니다.